안녕하십니까. 오드리언 이현진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좀 이연머신으로 하는 짜맞춤이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여기에 섰는데요. 여러분, 짜맞춤 가구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장비로 이렇게 짜맞춤을 하시나요? 아마 여기 보이는 이런 공구들로 아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없는 장비들도 다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공에 입문을 하고 30년이 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여기 보이는 이런 장비로 짜맞춤 가구를 해왔었습니다. 이런 장비들로 가구를 만들고 또는 교육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숙련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초보자들이 공구를 사용했을 때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짜맞춤 가구를 하는 저희들을 위한 목공 기계는 정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계를 만드시는 분들이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물론 뭐 장보 가공기나 이런 전용 기계들은 존재를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짜맞춤 전용 기계를 개발을 시작했고 이연머신이라는 기계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저희 이연머신은 안전하고 숙련 기간이 짧습니다. 또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계입니다. 자, 이제 이연머신으로 한번 얼마나 이연머신이 다양한 짜맞춤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멀티 기능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그 거치대에서 이제 지그를 하나씩 기계에 장착을 하네요. 저렇게 X축으로 얹는 지그는 위에다가 판을 올려놓고 양쪽에서 축가공이 가능하고요. 지금 꼽은 거는 통합지그라는 겁니다. 기계 한 대에서 저 지그 하나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그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길이가 긴 보조지그. 예, 보조지그에다가 이제 간격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지그들을 올려서 예,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요거는 보조 지그지만 조금 사이즈가 작은 거, 이제 하나를 특화되게 세팅을 해 놓는 예, 그런 지그. 지금 12mm 엔드밀을 장착해서 아마 사계 짜임을 할 것 같네요. 저렇게 12mm 엔드밀은 이렇게 롱 엔드밀, 숏 엔드밀 이렇게 길이가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장부를 깊게 파야 될 지게는 롱 엔드밀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짜임이나 이렇게 깊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숏 엔드밀로 해야 훨씬 더 정교함이 우수합니다. 지금은 사계 짜임의 센터 가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센터를 잡고 있고요.
자, 지금은 평작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잡으시고 12mm는 양쪽으로 6mm씩 밀어서 날이 정확하게 센터에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제품을 뽑아낼 때 양쪽 귀가 정확하게 떨어지죠. 지금 간격지그를 이렇게 풀어서 센터에 맞춰 놓고 예 저렇게 렌치로 고정만 시켜 주면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미 홈이 파여져 있는 거기다가 걸어서 이렇게 예 밀링만 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 홈가공을 하고 있네요. 이 엔드밀은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서리를 정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작업을 하셔야 목재 끝에 이바리가 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8장의 사계짜임을 이렇게 가공을 했는데요. 최대 뭐 한 12장까지, 한 3세트까지는 별 무리 없이 예, 가공이 가능하니까 뭐 서랍재나 이렇게 작은 박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량 생산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기계보다도 빠르지 않나 예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세팅되어 있는 간격지그를 필요한 용도에 따라 이렇게 항상 세팅할 때마다 치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처럼 한번 이렇게 지그를 빼내고 또 다음 지그를 이렇게 장착을 하면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바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저 정도는 그냥 10초 20초면 다 긁어버리죠. 예, 이제는 빼내서 조립을 할 것 같습니다. 재료만 재단이 되어 있다면 저희 기계에 장치를 해서 이렇게 사계짜임을 뭐 지금 8장을 긁어서 조립을 하는데 뭐 저는 상자 두 개는 뭐 한 2, 3분? 예. 1, 2분? 그 정도면 이렇게 작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예, 이야기를 하고 날을 정확하게 그 사이에 예,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칸칸이 이렇게 긁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숫자물을 이렇게 세 개만 촉을 만들어서 예, 작업을 할 겁니다. 사계자임이라도 조금 패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이렇게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그를 위치 이동을 할 때는 양쪽에 렌치 볼트를 두 개를 풀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면 되니까 작업이 다 된 것 같네요. 아니 반대쪽을 파야 되네요. 이 엔드밀은 날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냥 웬만한 목재는 그냥 두부 썰이듯이 그렇게 나갑니다. 예, 이제 박스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제 기기의 가장 큰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술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겁니다. 저희 기계에 이렇게 기계 전체에 어떤 소프트적인 거, 하드적인 거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게 직관적인 방식이라서 기계를 구매하시고 교육 오시는 분들이 보통 집중 교육은 3개월 하시면 거진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가구들은 이해를 다 하시고 예, 작업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많이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계 짜임이나 그냥 짜임 정도를 이해하시는 거는 일주일도 거진 걸리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도브테일 날을 장치를 합니다. 도브테일 날을 세팅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주먹장을 할 모양인데요.
모든 재료는 저렇게 이렇게 평잡기를 한번 하셔서 먼저 치과를 그걸 만들어 놓고 예, 그 2차 작업으로 예, 넘어가시는 지금도 주먹장이 이렇게 센터 가공으로 갑니다. 19mm 저렇게 도브테일 날로 예, 센터를 잡고 정확하게 센터에 맞추시고 예, 19mm를 설정을 해서 내려서 깊이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사계 짜임은 뭐 10장, 뭐 열몇 장씩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요. 주먹장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4장 이상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 기계를 이해하시고 정말 자신감이 생겼을 때 이렇게 수량을 늘려 나가시는 게 예, 저희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예, 그런 방식입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원터치로 치고 나오면 끝단에 이바리가 발생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먼저 이렇게 입구를 긁어주고 예, 그 다음에 뒤에서 마무리를 보는 예,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양질의 재료를 예, 가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공하는 모습을 좀 상세하게 잘 보시라고 집중기 없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숙련이 되시고 나면 집중기를 걸어서 먼지를 충분히 제거를 하면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아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먹장에 이렇게 도브테일 예, 가공이 이제 완료가 됐네요. 지금 이렇게 장치하고 있는 저 지그, 부목 지그, 저거는 이 각도 지그, 그러니까 주먹장을 할 수 있는 각도 지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도브테일 날을 14도짜리 도브테일로 주먹장을 가공을 하면 저 부목은 14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표시를 한 두 칸 정도 해 주시는 게 위치 잡을 때 예, 유리하죠. 제가 교육을 해보면 살려놔야 될 곳을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렇게 저희 기계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살려내야 될 장부와 이렇게 깎아내야 되는 부분을 저렇게 도브테일 가공을 위에 올려서 표시를 하고 제거해야 될 부분은 X 표시를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며 처음에 기계가 익숙해지기 전에 어떤 그 올 수 있는 실수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계에 이 모든 그 치그를 세팅할 때는 저렇게 렌치 하나 하고 스패너 아주 작은 스패너 한 개가 있으면 모든 치그는 세팅이 됩니다. 지금은 레드오크를 가공을 하는데요. 모든 목재는 이렇게 하드우드나 소프트우드나 이렇게 엔드밀로 가공하는 데는 두부처럼 나갑니다. 소프트우드라고 잘 나가고 하드라고 잘 안 나가고 왜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아무래도 소프트우드가 조금 이렇게 그 날물이 밥을 치는 데는 유리하지만 또 끝단에서 소프트우드는 이발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반면에 하드우드는 이발이 면에서는 좀 굉장히 유리하다. 각도를 꺾어서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드밀 가공은 아주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는 날의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사용하시는 날이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써서 날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날을 이렇게 빨리빨리 교체해 주는 것이 작업 전체를 완성하는 데 비용이 오히려 날값에다가 반영을 해 주는 것이 비용적으로 절감이 된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미세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부가 들어갈 때 뭐 0.12mm까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가 들어가는 것도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아주 타이트하게 장부를 밀어 열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어떤 가구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가공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겠죠. 지금은 이렇게 반수멍 주먹장입니다. 한쪽은 주먹장이 보이지 않고 한쪽은 주먹장이 보이는 이렇게 반수멍 주먹장을 가공을 하는 모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치그를 세팅하고 위치를 잡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만 처음에 내가 이렇게 저 위에 Y축으로 꽂혀 있는 저런 받침 지그들은 한 번만 세팅을 해 놓으면 누가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보관했다가 갔다가 기계 위에다가 장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팅하는 시간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가공해야 될 위치를 잡으시고 저렇게 지금 고정 스토퍼 예.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위치까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저런 스토퍼를 양쪽에 걸어놓고 오른쪽 왼쪽을 한꺼번에 예,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빼서 옮기지 않고 예, 지금 숨은 주목장도 센터 가공을 하는 모습인데요. 또 다음 영상에는 센터 가공이 아닌 예, 저희 기계가 하는 이 센터 가공은 항상 홀수가 나옵니다. 장부 개수가. 그 다음에 이제 센터 가공이 아닌 이 모서리부터 가는 가공은 항상 짝수가 나오게 되죠. 지금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전부 다 센터 가공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모서리에서부터 측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짝수 가공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도배텔 속으로 들어가는 습장부를 예, 이제 가공을 합니다. 역시 평잡기를 한번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제품 길이보다 이렇게 자재 길이를 1mm나 2mm 정도는 조금 이렇게 길게 재단을 하셔서 그 치수 반영을 해서 저희 기계를 세팅해 주시는 게 예, 가장 좋은 방법이죠. 베어링이 시그를 타고 돌면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저희 기계는 불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불량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상 베어링이 그 시그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속도의 차이만 그 어떤 능숙함의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누가 해도 예, 불량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기계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뭐 주먹장이나 이런 걸 하시는 저렇게 치그를 해오시는 분들은 제품을 보지 마세요. 예, 항상 치그를 보면서 운영을 하면 제품은 앞에서 잘 만들어질 거니까 완전히 숙달되기 전에는 예, 치그를 보시면서 운영하기를 예,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베어링이 지그를 잘 타고 도는지 네.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지그 중심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이 될 거라고 네. 항상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도브테일 날을 써서 저런 직을 돌리실 때 항상 들어올 때 이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들어올 직에는 왼쪽으로 깎으시고 나갈 직에는 오른쪽으로 깎아주는 그런 요령이 꼭 필요합니다.
자유하게 들어가죠. 이런 도브테일 단수문 주목장 역시 내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하거나 약간 여유있게 들어가게 하거나 그 0.1mm씩이 이렇게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기계를 쓰시면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그 테이프 한 바퀴를 더 감느냐 안 감느냐에 따라서 예, 이렇게 장부가 들어갈 때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것과 조금 더 느슨하게 들어가는 것을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예, 다시 이렇게 좀 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한번 테이프를 잘 이용하셔서 예,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촉가공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교육 채널에 보면 이제 저희 인가장하고 황 PD가 이런 교육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예,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 베어링으로 촉을 이렇게 베어링 사이즈대로 촉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mm 베어링을 태우면 10mm 촉. 예. 22mm 베어링을 태우면 22mm 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이거 계산을 되는 공식이나 이런 것도 교육TV에 많이 올려놨지만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베어링 치수대로 제품이 나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10mm 촉을 가공하는 모습이네요. 판재 하나에 이렇게 촉을 여러 개를 지그를 세팅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mm 같아요. 예, 베어링 순서가 바뀌었네요. 가끔씩 저희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촉가공을 했을 때 정치수가 아마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2mm로 돌렸는데 막 11mm가 나오고 아마 그런 경우 때문에 전화가 이렇게 가끔씩 종종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스핀들 유도 장치, 예, 베어링이 꽂히는 그 스핀들 유도 장치에 프로파일 옆에 볼트를 꽉 조아 주셔야 됩니다. 스핀들 유도 장치가 흔들리게 되면 흔들리는 만큼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정치수가 잘 안 넣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벤치로 예, 이렇게 튼튼하게 꽉 조아 주시면 예, 정확한 치수가 아마 나오실 겁니다. 역시 이렇게 촉가공 하실 때도 이렇게 완전히 숙달되신 분이 아니면 제품을 보지 마세요. 예, 제품을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 베어링이 지그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면 지그를 안 보고 예, 제품만 봐도 예,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이 될 때까지는 지그를 타고 도는 모습을 예, 봐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기계가 이렇게 촉을 가공할 때 가장 길게 촉을 가공할 수 있는 깊이는 한 80mm까지 가능합니다. 롱 엔드미를 꼽아서 80mm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120mm나 이렇게 촉을 진짜 길게 가공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일반 저런 하이스 날 가지고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초경 날을 아주 긴 롱 엔드미를 준비를 하셔서 가공을 하면 120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세팅되어 있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직으로 가공을 하시면 베어링 사이즈대로 제품이 나온다. 예,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십니다. 지금 아마 연기 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재료를 저렇게 물려놓고 지금 12mm 엔드밀로 이렇게 예, 연기 가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Y축으로 들어가는 저 지그가 12mm 사계자인 지그입니다. 12mm 엔드밀로 이렇게 장부 가공을 하실 때는 12mm 사계자인 지그를 Y축에 걸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저런 촉가공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계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저걸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12mm 엔드밀을 사용하실 적에는 12mm, 8mm 사용하실 적에는 8mm 사계자인 지그를 Y축에 걸고 작업을 하시면 양쪽 날개 치수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어차피 장부 촉은 12mm가 가공대가 나오겠죠. 항상 엔드밀로 목재를 이렇게 가공하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시계 반다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면 모서리에 이바리가 많이 생기니까 꼭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암장부를 연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저는 그냥 목재를 다 긁어내고 이렇게 암장부를 타는데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같은 길을 이용해서 45도를 조금 여유있게 자르시고 갖고 와서 가공을 하게 되면 예, 훨씬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지금 가공하는 목재는 레드 오크입니다. 항상 이렇게 센터 가공을 하실 때 이렇게 다들 잘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계산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재료 두께에서 엔드밀을 빼시면 됩니다. 12mm일 경우에는 재료 두께에서 12mm를 빼시면 나머지를 양쪽 날개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뭐 암장부 파는 게 불과 뭐 몇 초 만에 끝나네요. 저희 기계의 장점이라면
지그 위에 세팅을 하고 가공을 하는 거라서 지그만 세팅을 잘 해놓으시면 저렇게 직각을 예, 완빵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예. 저희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공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 또는 지금 현재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맞춤 가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 기계에 예, 이렇게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가구 만드는 소모기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목들이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또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장부들을 가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많이 해서 예,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진 기계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기능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연머신을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뵙겠습니다.